한국방송 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 신년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0시 30분 2층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관련 직원 및 평택시 출입 언론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평택시가 추진하는 시정 운영과 관련해 정 시장과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 시장은 준비된 서면을 통해 평택형 문화관광 기반 마련, 시민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대규모 현안사업 정상화 도모, 한미 우호 증진 기틀 마련 등에 대한 설명을 가졌습니다. 질의에 나선 언론인들은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추진, 주한미군 관련 유대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 시장은 답변을 통해 환경 우선 클린 도시를 위해서는 안성천 평택코 수질 개선,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 소사벌 레포츠타운 시설 확충 추진, 치매 안심마을 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장의 시정운영 관련 설명으로 시작해 참석한 기자들의 질의응답과 오찬을 끝으로 시정연설이 마무리됐습니다.